영화 속 중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인서트 장면처럼 영화계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김지원의 인서트. 7월 7일 오후 5시. 첫 회차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예매율은 90%를 넘어섰고 주말 회차까지 좋은 자리는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이미 다 팔렸죠. 경쟁이 치열한 IMAX관과 4D관은 어쩌다 나온 취소 좌석을 누르면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네요. 1년의 개봉 연기 끝에 마침내 관객을 만난 영화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관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블랙 위도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마블 페이즈 4 시리즈의 첫 영화이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전 블랙 위도우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간 마블 히어로물은 한국 관객들에게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팬데믹에도 결코 관람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마블 히어로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마블 히어로물은 단순하고 고전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권선징악,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행의 결과는 행복으로 이어지죠. 전래동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뻔하지만 친근하고 익숙한 구성에 관객들은 환호하고 통쾌함을 느낍니다. 블랙 위도우에서는 나타샤 로마노프가 자신을 인간 병기로 만든 테러 집단 레드룸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출생의 비밀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수년간 외면해왔던 어두운 과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는 점. 출생의 비밀 코드는 뻔하지만 매번 통하는 전략이죠. 아는 맛에 또 끌리는 법입니다. 마블 히어로물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도 국내 관객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블 영화도 초기에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 남성 어벤져스 멤버들에게 서사와 액션이 치중돼 있었고 여성 어벤져스들은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비춰졌죠. 스칼렛 요한슨도 아이언맨2를 돌아보면 재미있고 멋진 순간들을 보냈지만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너무 성적으로 그려졌다고 비판했죠. 또한 블랙 위도우는 소유물이나 물건처럼 다뤄졌다. 토니 스타크도 블랙 위도우를 그렇게 대했다. 어떤 때는 고기 한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를 거듭하며 어벤져스 각 캐릭터들은 독자적인 위치와 역할을 만들어갔습니다. 마블 시리즈 안에서 남성 히어로와 여성 히어로는 동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국적과 인종에서도 마블 영화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흑인 히어로 블랙 팬서가 탄생했고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이 등장했으며 아시아 히어로 샹치의 솔로 무비도 만들어집니다. 마동석이 마블 페이즈 4의 이터널스의 길가메시로 출연하기도 하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한국에서 관객들이 마블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통합 유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마블 영화가 강조하는 팀과 하나의 세계관도 한국 관객들이 열광하는 대목입니다. 각자의 세계 속에 존재하던 히어로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 들어왔고 같은 적을 상대로 동맹을 맺고 결속하며 팀을 구축했죠. 또한 이 세계관 속에서 히어로들은 인간적이고 친밀합니다. 초인이지만 인간이기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같이 편갈라 싸우기도 했죠. 화합했다가 싸우고 화해하기도 하고 어우러지며 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정의 문화가 마블 영화 안에서는 존재하죠. 한국인들이 가진 끈끈하고 뜨끈한 그것 말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마블 페이즈 3는 끝이 났고 블랙 위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케빈 파이기와 통화 중이었고 괜찮다고 했고 마음이 아팠고 나중에 욕실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관객들도 그랬습니다. 미국 히어로들이지만 한국 관객들과 나눈 정은 끈끈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두고 벌어진 대서사를 함께하며 히어로들과 관객은 동지가 됐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10년의 긴 시간, 어벤져스와 마블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입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